생일만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격 검사, 적성 검사. 누구냐? 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요즘 뭐 적성 검사, 심리 검사가 너무 쉽기도 하고 유행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사주로도 그 적성 검사와 심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일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을 찾아야 되겠죠. 원강 만세력을 다운을 받습니다. 여기 만세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성함하고 생년월일시를 적을 수 있는 난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생년월일시를 적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명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명식 중에 일원이 기준이 되는데 그 중에서 경금이라는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이라는 성향을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 중에 저녁이라는 의미도 있고 서늘하다, 차갑다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단정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사람이면서 자기가 인정할 건 또 쉽게 인정하는 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금이라는 성향을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경금이라는 것은 그런 금 중에서도 좀 외향적인 금입니다. 열매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를 표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그 자체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인 거거든요. 자기를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나 이래서 이럴 거야, 난 이래서 이럴 거야 라고 무엇인가를 명확히 얘기하는, 표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금이고요. 순간적인 판단력도 되게 빠릅니다. 아, 이 상황에서 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상황에서 이게 싫다고 얘기하고, 10번의 선택을 했을 때 10번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성급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성격은 명확한 성격인데 경금이라는 성향은 자기를 표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성급한 면도 가지고 있는 게 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거침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뒤끝은 없습니다. 금이라는 성향의 장점은 자기 표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명확한 성격이면서 뒤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좀 성급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게 금이라는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금이라는 성향에 영마, 계절의 시작, 인신사해가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경금도 거침없는 성향이고 영마도 거침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도전적이고 변화하는 성향이니까 경금이 영마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단점은 자기가 꽂히면 달려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하고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경금이 영마의 성향을 받았을 때 특징이에요. 경금이 영마의 성향을 가졌을 때 이제 가장 추천하는 직업은 경찰, 검찰, 군인. 많이 활동적이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차갑게 무엇인가를 딱 잘라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워낙 명확한 사람이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섞이는 것, 잘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는 정말 좋지만 싫은 사람은 정말 싫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가 명확한 게 경금이 영마의 영향을 받았을 때 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마가 도화, 계절의 중심, 한여름, 한겨울, 자오, 묘유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자기를 표현하는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남한테 보여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도 많고요. 좀 나르시즘도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때? 멋지지? 나 대단하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경금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학생회장 같은 느낌인 거죠.
남한테 나서면서 자기 주장 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업가 스타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홀리기도 해야 되고 명확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동가 느낌도 좀 있죠. 물론 연예인으로서도 괜찮은 성향이기는 합니다. 근데 좀잘 어울린다기보단 자기 색깔이 강한 연예인 아니면 선동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패션 디자이너라든가 자기가 보여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니까. 왜또 패션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냐면 금이라는 것 자체가 금속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죽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의사, 학사 이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바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화라는 건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끄는 거니까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이 진술충미, 화계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얘네들은 좀 반대죠. 경금이라는 건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화계라는 거는 표현하는 쪽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색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경금이지만 고집이 세지만 그러나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건 경금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 보여주고 움직이는 것보단 자기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모 아니면 도.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것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꿋꿋이 이겨내는 사람. 우격다짐 느낌도 있어요. 나 웃기지? 나 대단하지? 너희가 날 인정해야 돼.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경금이라는 성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런 특징도 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시키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를 PR해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직업적으로는 이 또한 뭐 예술가이겠죠. 근데 이제 보여지는 쪽보다는 좀 자기의 독특한 분야를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되게 창의적인 남들이 안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대중과 소통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전문 분야, 그러니까 다수가 하는 분야가 아니라 정말 소수가 끝까지 하는 분야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예술가도 좀 고립되어 있는 예술가,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경금이 화계라는 성향에 영향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 많이 질문하시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